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그 제목이 출애굽의 노래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노래, 또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출애굽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출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애굽은 바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적대시 여김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의 삶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애굽은 세상의 대표적인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계속 그들의 마음이 향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았다. 거기는 먹을 것이 있었다. 거기는 자유가 있었다. 사실상 노예의 상태로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경의 그런 대상이 되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이 말을 하나님은 듣고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분명히 노예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이고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는데 그것을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정말 지루한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출애굽의 그 애굽 왕의 끈질긴 그런 놓아주지 않으려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었지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손에서부터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을 시키고 그들을 구출하여 주었는데 그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의 그 애굽은 바로 여전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애굽은 죄에 노예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6장 16절에 죄는 영적인 노예를 만든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 순종을 받든 그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함을 어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굴레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 생활은 사람들을 이상한 관계 또 이상한 환경 비정상적이고 낯선 환경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고 비정상적이고 낯선 환경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 향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 그런 불편한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들을 빨리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경험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거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 그 자리를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담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면서도 뭔가 자꾸 끌이낌을 가지면서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노예의 상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영적 출애굽은 참된 관계로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성소라는 것은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가 거기 있겠다, 그렇게 한 장소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성소이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왕국의 개념은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의 통치가 있는 곳,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런 곳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통치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에서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점입니다. 더 많이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이렇게 해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기가 어렵고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시기가 참 어려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출애굽은 관계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측면에 보면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것은 영적 출애굽에는 놀라운 경험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 7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계시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 올바른 삶을 다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올려갈 때에 그 앞에서 배잔방의 옷을 입고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하여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몰렴치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갈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벌거벗은 것 같고 수치스러운 그런 왕으로서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쓰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시고 또 마침내 구세주가 이 가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은 7절 하반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 NIV, King James 버전에는 exceedingly라는 말을 썼습니다. exceedingly. 심히 두렵고 떨렸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심상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히 여기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면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될 것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영적 출애굽한 삶의 참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있는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튕기기도 하고 그냥 새가 와서 바로 먹어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국 자라지 못하고 시들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내 마음의 밭은 어떨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영적 출애굽한 그런 삶에는 풍성한 공급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차돌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 단단한 돌이어서 거기서 물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고 반석 돌을 갖고 이런 그 어려운 환경들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과 자비하심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114편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작이 결말을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면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3절입니다.
5절은 바다야 내가 도망함을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와 요단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는 뭘 말할까요? 홍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단은 가나안 들어갈 때에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많았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래서 출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광야의 방황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둘다 구원입니다. 같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구원하여 내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다와 요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마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의 방황, 그 방황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불신일까? 원망일까? 반항일까? 그런 우리 광야의 방황 생활을 끝내고 우리 마음이 애굽으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들이버서 지금 이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다와 요단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적 출애굽에는 이같이 놀라운 경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